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에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클레이 스테이션, 즉 클레이를 지금 예치할 수 있는 클레이 채굴을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클레이 스테이션에 대해서 사용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크롬입니다. 크롬에 들어오셔서 크롬에 설정, 좌측에 확장 프로그램, 줄 3개 누르시고 좌측 아래 웹스토어 열기, 카이카스라고 영어로 이제 검색하시면 카이카스가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클레이튼에서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지간입니다. 이거를 까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저희 메타마스크처럼 생깁니다. 지갑에 먼저 접속합니다. 지갑에 접속하면 내가 클레이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리고 내 지갑 주소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제가 미리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클레이가 없는데, 클레이에 대해서 사시는 방법은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원에 들어오시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튼을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진행하신 뒤에 코인원, 자산, 그리고 입출금으로 들어옵니다. 자산의 입출금, 자산의 입출금으로 들어오시고 클레이튼을 찾으신 뒤에 출금 버튼을 누르면 출금 수량과 출금 주소가 있습니다. 출금 주소는 내 카이카스 지갑을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복사할 수 있는 이 주소가 나의 카이카스 지갑 주소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개인 지갑 확인하시고 복사하신 뒤에 출금 주소에 넣으시고 내가 원하는 수량을 넣으신 뒤에 출금을 하시면 카이카스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닥에서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닥 거래소에 들어오시고 거래소를 누르신 다음에 원화의 클레이튼을 들어옵니다. 클레이튼을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지갑으로 들어오면 지갑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클레이튼이 보이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클레이튼을 선택하고 출금을 누르면 입금받을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 계좌에 주소로그 클릭하시고 새로운 지갑 등록, 이름은 뭐 편하신 이름 하신 뒤에 아까도 복사한 카이카스 우측 상단에 있는 내 지갑 주소를 복사 클릭하시면 복사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내 지갑 주소가 추가됩니다. 내가 만든 주소록에 지갑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계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출금을 하시면 똑같이 카이카스 지갑으로 코인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카이카스 지갑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지닥 거래소에도 클레이튼 데일리 그로우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연 6%의 수익을 자동으로 준다. 어떻게 주느냐? 지닥 거래소에 클레이튼을 가만히 보관만 하면 하루에 일정 퍼센트로 해서 연 6%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인데, 저는 지닥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카이카스를 오히려 믿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카스는 오지스라는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오지스는 또 어디에 자회사냐? 두나무 자회사입니다. 두나무가 오지스의 지분을 100%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업비트와 비슷할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지스에서 만든 클레이 스테이션, 오늘 설명드릴 클레이 스테이션에 대해서 추천드리지 지닥에 대해서는 신뢰성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치하고 싶은 만큼 클레이튼을 내 지갑에다가 카이카스 지갑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 클레이 스테이션으로 들어옵니다. 클레이 스테이션 주소고요. 이 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레이 스테이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카이카스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짜잔 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내가 아까 카이카스 지갑에 넣어놓은 물량을 스테이킹 하시면 바로 스테이킹 하실 수 있고요. 저는 테스트한다고 먼저 50클레이를 스테이킹 하셨습니다. 스테이킹 방법은 내가 카이카스 지갑에 일정한 클레이튼을 집어넣고 스테이킹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킹 수량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클레이 잔액이 보여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량을 정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스테이킹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보상률은 10.94%로 많은 사람이 예치하면 예치할수록 이 보상률은 점점점 떨어지니까 초기에 많이 넣으셔가지고 보상 많이 받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혹은 본인이 매매를 잘하시면 단타 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싫어하시고 그냥 장투로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누적 지급 보상이라고 뜨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넣어놨기 때문에 0.02 클레이가 채굴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채굴된 거를 어떻게 꺼내느냐, 언스테이킹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언스테이킹을 누르면 내가 스테이킹한 물량에서 얼마 정도를 뽑을 건지를 이 비율 혹은 개수를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레이 스테이션은 언스테이킹을 하시면 7일이 걸립니다. 7일 뒤에 나의 카이카스 지갑으로 클레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언스테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클레이스테이션 사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클레이스테이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투자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